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리리입니다. 이번에는요, 질문을 한번 던져볼 거예요. 너 혹시 무엇 하는 방법 알아? 상대방이 혹시 방법을 알고 있는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게요. Do you know how to? 시작. Do you know how to? Do you know how to? 시작. Do you know how to? Do you know how to? 시작. Do you know how to? 여러분, how to는 무슨 의미라 했죠? 하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 했어요. 너는요, 무엇을 하는 방법을 알아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할 줄 알아요? 라는 의미 되겠습니다.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요, 저희 다양하게 응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너 운전할 줄 알아요? 라고 해볼게요. 운전하다, 우리 바로 뭐라고 하면 되죠? Drive. 자, 질문해볼게요. 너 운전하는 방법을 알아요? Do you know how to drive? 시작. Do you know how to drive? 운전할 줄 알아요? Do you know how to drive? 시작. Do you know how to drive?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너 철자를 쓸 줄 알아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철자를 쓰다, 철자를 말하다 라고 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spell 뭐라고요? spell 뭐라고요? spell. 자, S-P-E-L-L 이런 식으로 철자를 말할 때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spell 이라고 할 거예요. 너 혹시 철자 쓸 줄 알아? 라고 해보겠습니다. Do you know how to spell? 시작. Do you know how to spell? Do you know how to spell? 뭐라고요? Do you know how to spell?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당신 이거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요? 라고 해볼게요. 사용하다 뭐라고 할 수 있죠? Use 뭐라고요? Use. 좋습니다. 무엇을 사용할 거예요? 이것을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This 뭐라고요? This 뭐라고요? This. 자, 저것은 뭐라 그럴까요? That 뭐라고요? That 뭐라고요? That. 자, 가까이에 있는 이거 뭐라고요? This. 저건요? That.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것을 사용하다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Use this 시작. Use this, use this 시작. Use this. 자,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압니까? 여러분께서 만들어 보실게요. 시작. Do you know how to use this?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Do you know how to use this? 시작. Do you know how to use this? Do you know how to use this? 시작. Do you know how to use this? 너 이거 사용법 알아?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Do you know how to use this? Very good.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그 정류장에 가는 방법을 아나요? 라고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어디에 가다라고 할 때 지금까지 go를 사용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어떤 지점에 도달하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go 대신에 이걸 쓸 수 있습니다. get 뭐라고요? Get 뭐라고요? Get. 자, 가다, 도달하다 뭐라고요? Get. 좋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어디에 가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면서 우리 여기까지 외울게요. Get to 시작. Get to, get to 시작. Get to. 어디에 가다 뭐라고요? Get to. 좋습니다. Get to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어디에 갈 거예요? 정류장에 갈 건데요. 그 정류장에 갈 거예요. 정류장은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Station 시작. Station, station 시작. Station. 그 정류장 뭐라 그럴까요? Station. 그렇죠. 그럼 붙여볼게요. 그 정류장에 가다. Get to the station. 시작. Get to the station. Get to the station. 시작. Get to the station. 그 정류장에 도달하는 방법을 아나요? 여러분, 질문 가볼게요. Do you know how to get to the station? 시작. Do you know how to get to the station? 다시 한번. Do you know how to get to the station? 시작. Do you know how to get to the station? 그 정류장에 저 어떻게 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가보실까요? 시작. Do you know how to get to the station? 다시요. Do you know how to get to the station? 시작. Do you know how to get to the station?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정리해보자면요. 너 운전하는 방법을 알아요? Do you know how to drive? 너 혹시 철자 쓸 줄 알아? 라고 해보겠습니다. Do you know how to spell? 이거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요? 라고 해볼게요. Do you know how to use this? 그 정류장에 가는 방법을 아나요? 라고 질문을 해볼게요. Do you know how to get to the station? Do you know how to drive? Do you know how to spell? Do you know how to use this? Do you know how to get to the station?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너 그것을 하는 방법 알아? Do you know how to do it? 너 그곳에 가는 방법 알아?
Do you know how to get there? 너 운전하는 방법 알아? Do you know how to drive? 너 철자를 쓰는 방법 알아? Do you know how to spell? 저희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